중학교 때 처음 체육 특기생으로 뽑혀 서울에서 살게 됐다. 나 아직 세 바퀴나 남았어. 먼저 먹어. 동생 수아가 합숙 생활을 시작한 후론 혼자 지내는 일이 더 많았고,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일쯤은 딱히 외롭거나 싫지 않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난 혼자 밥 먹는 게 싫었다. 구수한 밥 냄새도 고스란 밥맛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졌다. 동생인가? 이렇게도 웃는 사람이구나. 예쁘다. 어? 혹시 이거 지난번에 미안했어. 사탕 먹고 풀어. 간직해주고 있었구나. 거기 뭐야? 무슨 짓이야? 미안.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앞으로 내 거에 손대지 마. 네. 네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니까. 반가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생긴 건 엄청 프리하게 살 것 같은 애가 이게 웬일이래? 아무리 봐도 깔끔하게 안 생겼는데. 언니, 우리 같은 방이던데? 어, 네 집 봤어. 잘 부탁해. 응. 근데 방에서 머리 말리지 마요. 젖은 빨래는 방까지 가져오지 말고. 어? 방 더럽게 쓰는 거 딱 질색이라.
네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니까. 대체 뭐냐고. 나 여기 온 게 잘한 걸까? 예슬 씨? 아, 저 강신혁인데요. 얘들아, 일어나, 빨리 늦었다. 빨리 일어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9시까지 연습실로 모이라는 프로듀서님 호출이야. 갑자기 왜 연습은 1시부터 아니었나요? 그러게. 오늘 첫 미션 주제라도 알려주시려나? 2층! 거기 누가 민트 좀 깨워봐. 야! 2층 화장실 변기 막혔잖아! 아이씨, 머리카락 난 사람 누구야? 누군지 빨리 좀 나와. 아침부터 뭔 놈의 샤워를 이렇게 오래 해! 그래, 얘들아. 조금씩만 양보하고 빨리빨리 움직이자. 나올 것 같아, 제발. 아, 근데 언니. 혹시 그 언니는... 누구? 아, 영주. 걘 매일 아침마다 혼자 나가서 연습해. 아, 정말요? 아, 쿵! 누구야? 아, 빨리 했으면 너라 할 거 아니야! 누구야, 세탁기 안 비운 사람! 나 아니야? 바빠 죽겠는데, 진짜. 얘들아, 그만 가자! 시간 다 됐어! 체력 훈련의 기초 댄스 수업이라고? 아, 피곤해. 아니, 꼭 새벽부터 모이라서 미션 발표 나 할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웬 체력 훈련이래? 맞아, 맞아. 체력 좋은데 뭔 훈련이야. 차림은 처음 보네. 너 너무 쓸데없이 멋진 거 아니야? 기감 방금 심쿵했어. 인사 안 하냐? 안녕하세요. 기공기와 체력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소용없다. 뭘 누가 봤나? 근데 니들의 문제가 뭔지 아나? 그만.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드는 놈. 뭔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방법이 잘못된 놈. 물론 그마저도 안 하는 놈들보단 낫다.
앞으로 매일 아침 9시부터 3시간씩 체력 훈련과 기초 댄스 수업을 병행한다. 그러니 30분 전에 미리 나서 연습실 청소부터 하도록. 그럼 밥은 언제 먹어요? 네, 밥이라도 먹고 해요. 안 먹는 게 좋을 텐데. 왜요? 토할 만큼 힘들 거거든. 거실은 다 같이 쓰는 공간 있잖아. 맞아. 우린 넷이 방을 쓰는 것도 불편하다. 맞아. 아니 원래 이런 건 막내라인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쟤도 해야지. 응. 나? 너. 왜? 나 이승인데. 아 됐으니까 우선 밥부터 먹자. 아 배고프다. 누가 이거 빨았어? 세탁기 누가 돌렸냐고. 전부 다 물들었잖아. 미안. 그거 빨래 하려는 건 줄 알고. 왜 남의 빨래를 맘대로 하고 난리야. 아 진짜 짜증나. 아, 우선 밥부터 먹자. 이따 언니가 같이 해줄게. 아 됐어. 연습 때도 계속 틀려서 짜증나게 하더니 여기서까지 민폐야.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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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맛있지? 먹어. 알겠다. 오늘 맛있지? 네. 괜찮아. 이 찌개만 먹으면 짠 거 같지만 짠 거 같지만 많이 먹으면 먹어야 돼. 지금 운동했으니까. 진짜 맛있어. 뭐야? 귀여워. 안 먹어? 먹어 먹어. 맛있어. 미안. 다시 한번 해볼게. 쟨 진짜 여기 왜 온 거야? 수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얘들아! 고참 미션 발표한대! 빨리 와! 각 팀별로 앞에 있는 걸그룹들의 대표곡 중 세 곡을 골라 완벽한 하나의 곡처럼 보이도록 특색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서바이벌 미션 주제다. 한 곡도 아니고 세 곡이나? 헐, 말도 안 돼. 역시 재밌겠네. 연습 기간은 2주, 앞으로 보름 뒤 이곳에서 너희들의 첫 번째 무대를 심사하게 될 거야. 어떤 곡으로 할까? 각자 의견들 내보자. 나는 FX 레드라인 같이 이렇게 닦고 떨어지는 칼군무 있지? 그런 거 좋을 것 같아. 슈카는 사뿐사뿐 하고 싶어. 고양이처럼 귀엽잖아. 아, 싫어 싫어. 나 싫어. 나 싫어. 너무 싫어. 슈카랑 잘 어울려. 그치? 아니면 뱅은 어때, 뱅? 이것도 춤 멋진데? 어? 어? 뱅 저번에 했었던 거 맞지? 그치? 아니? 테리 언니도 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이걸로 하자.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긴 하지. 그냥 써, 이거 하자. 맞아, 테리 언니 아는 게 유리해. 테리가 아니까. 썸씽, 소원을 말해봐. 미스터 순서로 가자. 어? 이번 미션은 곡의 흐름과 반전이 승패를 좌우할 거야. 내 말 믿어. 다 생각 있어. 그래.
얘들아, 우리 할 수 있잖아. 리더가 시킨 대로 해보자. 어? 그래, 그럼 그러자. 그래. 줘? 줘? 뭔가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곡들이 좋아? 나는 사프사푼이랑 썸씽? Tell me. 아, 이거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 뽀삐뽀삐. 오, 이거 좀 귀엽겠다. 미스터 미스. 오, 이것도 멋있겠다. 아니면은 하드쇼. 어때, 어때? 그럼 그 컨셉이 비슷한 곡들은 어떨까? 섹시한 거나 귀여운 거 세 곡씩 묶어서. 오, 그거 좋네. 다들 어때? 컨셉은 무슨. 너 무대에서 서본 적 있어? 아니. 이 곡들 춤은 알고? 그럼 넌 개춤 연습이나 해. 컨셉은 우리가 짤게. 어. 진짜 못하는데. 화이팅. 자, 그럼 양팀 대표 단판승으로 선곡의 기회를 가지는 거다. 화이팅. 화이팅. 난 주먹날 거야. 주먹? 그럼 넌 보자기 내놔? 가위바위보 주먹! 예! 남은 곡들 중에서라도. 귀여운 뽀삐뽀삐에 섹시한 나 혼자에? 힙합인 타이어라고? 그러니까 맞다로 넣네? 이 쉬운 게 안 돼? 응? 에이, 처음이니까 그렇지. 연습하면 돼. 연습. 예은 리더 못 쳤잖아. 니들! 일단 이 곡들 안무부터 숙지해놔. 컨셉은 그 다음에 짜든지. 걱정되십니까?
이제 막 꾸려진 루키즈 아이들한테는 꽤 어려운 미션이 될 것 같군요.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흩어진 모래알로는 결코 모래성을 쌓을 수가 없죠. 어쩌다 요행으로 쌓는다고 해도 파도 한 번이면 곧 무너져 내릴 테고요. 개인이 아니라 팀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모래알로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죠. 그리고 곧 알게 될 겁니다. 저 아이들이 함께한 수많은 시간들을 각자의 재능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가 없음을 말이죠. 아직 안 갔어요? 그럼 전 물 좀... 이쯤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어때? 네? 프로듀서님이 널 무슨 생각으로 데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 이러는 거 수아한테 오히려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아? 쌍둥이 언니라고 나타나선 수아 이미지만 깎아먹고 있잖아. 이럴 바엔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살아주는 게 낫잖아. 넌 진짜 여기 왜 온 거니? 수아 때문에. 뭐? 동생 수아가 못 이룬 꿈. 그걸 대신 이뤄주고 싶어서. 수아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아니에요. 아 힘들다.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가야겠네. 그럼. 지금 장난해? 뭐 하는 거냐고. 어? 똑바로 쳐. 이거 전부 쟤 때문에 벌어진 판 같잖아. 우린 그냥 들러리고. 기본기도 없고 동작 순서도 못 외우고. 수아 쌍둥이라서 완전 기대했는데 이건 뭐 그냥 낙하산이잖아. 그럼 너 여기 왜 왔어? 너 아이돌이 꿈도 아니라며. 쌍둥이 언니라고 나타나선 수아 이미지만 깎아먹고 있잖아.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전인지. 그치만 노력조차 안 해보고 포기할 순 없잖아.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버티고 있는데. 그런 건데.
그냥 운동화 끈 하나 끊어졌을 뿐이야. 이런 일로 일일이 감정 소모하지 말라고. 가라. 때문에. 여기 온 게 수아 때문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야? Something 소네마로 미스터. 와, 와 진짜. 우와, 언니 우리 어떻게 비탈이야 이거? 진짜 대박. 와, 와 완전 리스펙. 영주 언니 진짜 천재 같아. 어떻게 이런 컨셉을 다 생각했지? 와 그러게 말이야 진짜 대박이야 대박. 오, 와 대박이야 오, 대박. 오, 밥은 먹었어? 무슨 얘긴데 그렇게 재밌어? 아 우리 춤출 때 입을 엄마린데. 아 무대에서? 아니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 아 맞다 넌 적이지? 그럼 비밀. 진짜 미쳤어. 왜 그래 진짜. 쟤는 100% 따라하는 말이야. 아 미안 진짜 눈치가 하나도 없어. 그걸 바로 말하면 어떡해. 미안. 진짜 입을 조심해. 아 큰일 났어 진짜. 저기 내가 자리를 비켜줄까? 아 아니? 그럼 우리가 마치 너 쫓아내는 것 같잖아.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편하게 있어. 우리가 조용히 할게. 이런 일로 일일이 감정 소모하지 말라고. 간다. 나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아. 너 거기서 뭐해? 아, 수지구나. 나도 빨래. 피곤하면 그냥 내일 낮에 하지. 아님 내가 대신 해줄까? 우리 방이 몇 배는 더 피곤해.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나. 하긴 너네 방 좀 무섭더라. 야 너네 방도 좀. 그냥 우리 빨래 같이 할까? 그래 세대 여기. 고마워. 아침마다 조깅하더라? 힘들지 않아? 나 실은 달리기 했었어. 마라톤. 정말? 그렇구나. 대단하다. 난 체력이 저질이라 30분만 뛰어도 완전 숨차던데. 그래서 이렇게 춤을 못 추나? 에이, 춤은 나도 못 추는 걸 뭐. 난 뭐 거의 로봇? 그래도 넌 애들이 노래 되게 잘한다던데? 그럼 뭐해. 첫 미션엔 노래가 없는걸. 혼자 연습은 한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멘붕이야 진짜. 자 그럼 우리 내일부턴 같이 연습해볼래? 정말? 좋아.
진짜 잘 춘다. 딱 맞는 것 봐. 부러워. 우린 대체 언제쯤. 뭐라고? 왜? 너 미스 차 맞잖아. 차지수 말하기 어려워. 야야야. 아니, 차차차 어때, 어? 슬픔을 모두 잊고 다 함께 차차차, 어? 아,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삐졌나? 오늘도 연습은 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맞춰보자. 응! 나 혼자 할까? 우리 팀 진짜 괜찮을까? 그러게. 우리 또 가자. 오, 이거 뭔데? 반신세 그래요 나. 그게 아니잖아. 같은 데서 벌써 몇 번이나 틀리는 거야? 미안. 유키카 너도. 넌 명색이 데뷔조였던 애가 만년 연습생인 얘랑 레벨이 같으면 어떡해? 티 많이 났어? 미안. 테리는 내가 책임지고 가르칠 테니까 걱정 마. 키칸 좀 더 집중하자. 응. 영주야, 넌 잠깐 쉬어. 빨리. 자, 우리끼리 좀 맞춰볼까? 둘, 셋, 치고, 원, 투, 쓰, 포, 파이, 시, 세, 치고, 원, 투, 쓰, 포, 파이, 시, 세, 에잇. 진짜 미치겠네. 나 왜 자꾸 여기만 오면 틀리지? 나 진짜 춤은 젬병인가 봐. 괜찮아. 그래도 우리 한국어 마스터 했잖아. 힘내. 몰랐는데 너 되게 단단한 애였구나. 응? 낙하산이니 민폐니 애들한테 엄청 쪼이고 구박당해서 나 솔직히 너 중간에 그만둘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대단해. 이렇게 포기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몰랐어? 나 마라톤 한 여자야. 끈기와 노력의 아이콘이라고. 어쩐지. 그래. 분명 넌 춤도 노래도 더 잘하게 될 거야.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DNA를 나눠 가졌는데. 안 그래? 정말 그럴까? 그럼. 나 먼저 갈게. 먼저 가. 어? 아, 이거 놓고 갔네. 예은아. 뭐야? 왜 왔어? 아, 너희 방 빨래 낀 걸 놓고 갔길래. 그땐 미안. 내가 괜히 오지랖 낼게. 아니야. 고마워. 지난번엔 좀 미안했고. 어? 아, 어. 거기다 두고 가. 어, 저기. 어, 그래. 어? 잠깐. 그거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아, 그거 제인이 침대에 굴러다니길래 같이 빨았는데. 제인! 어, 차! 왔어? 하숙세서 처음 보네. 이쁜 게 까칠하게. 왔다.
저 방 괜찮으려나? 꼬라지가 왜 이래? 예쁘지? 완전 러블리하지? 넌 눈이 삐었니? 이게 예뻐? 왜? 내가 너 주려고 마음한테 말해서 옷 세트로 맞췄는데. 그럼 내 침대는 어디 갔어? 짠! 이거 나브유 호텔 스웨트룸에서 쓰는 걸로 바꿨다? 엄청 편해. 같이 자자. 내가 너랑 왜 자? 돈지랄 떨었네. 무슨 말이야? 너 나 욕한 거지 지금? 이렇게 방 꾸밀 시간 있으면 한국말이나 똑바로 배워. 야! 너 말 다 했어? 말리긴 왜 말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쌍수경인데. 야! 니들 그만두지 못해? 둘 다 그 손 나와서. 니가 나와. 언니가 뭔 소리야. 그거잖아. 너네 왜 이렇게 다 이기적인데? 여기 다들 처음 모였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불편한 건 당연한 거야. 그럴수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지. 못한다고 화내고 낯설다고 배척하고. 힘든 건 다들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경쟁하는 사이인 건 맞지만 적어도 선의까진 잊지 말자. 그래야 팀이고 동료지. 아니야? 그게 싫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 없으니까 나가. 아니고 뭐지 분위기는? 대표님 뭐? 카드를 쏘셨다고. 뭐? 대표님이 카드를 써? 대박!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우리들 방 매장은 누가 한 거래요? 대표님이나 강 프로듀서님 아닐까? 왜? 이왕이면 좀 친한 애들로 묻지. 아, 왜 이렇게 나왔대? 난 오히려 이렇게 쓰겠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팀끼리도 친해질 수 있고.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가? 응? 언니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 이번에는 맑음냥입니다. 공평하게 잠재해 주세요. 자, 출발하세요. 어허, 네. 어디 봐요. 4번 방이네요. 맑음냥 4번 방 당첨. 이번에는 저러고 싸웠는데 고양이가 방 배정한 거 알면 난리 났지? 아, 난 몰라. 암 모르고 말고. 응? 언니 뭐라고요? 아니야. 얘들아 밥 먹자.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언니 묻었어. 엄마! 언니 얘 또 몰래 콩 빼고 안 먹는데요.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우리 아버지 말씀이 세상에 한 솥밥 먹는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다고 했어. 우리 이렇게 모여 살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싸우지들 말고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함께 웃으면서 서로 밥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되자. 알겠지? 네! 맞다! 얘는 안 와, 고기 좀 줘. 넌 그렇게 먹는데 살이 안 쪄? 기껏 원래 잘 안 쪄. 배고프면 주먹도 먹을 수 있다. 부럽다. 나 숨만 쉬어도 살찌는데. 어? 지슬이 얘는 또 어디 갔어? 몰라. 아까 또 휙 나갔어. 됐어. 난 관리 중이라. 그럼 나도 그만 먹어야겠다. 미안. 너나 그만 갖고 먹어. 어? 너 여기 와서 제대로 밥 먹은 적 없잖아. 안 먹어? 아, 먹어. 그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모든 감각들이 깨어났다. 한동안 잃어버렸던 밥 냄새도 그 따스한 온기도. 혼자 밥 먹는 거 참 싫었는데 오늘은 밥이 참 맛있다. 얘들아, 30분밖에 안 남았어. 얼른 얼른 하자. 아, 연습하는 것만도 힘든데 꼭 매일 대청소를 해야 돼? 맞아 맞아, 어제도 했잖아. 별로 안 더러운데? 그러지 말고 언니,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팀한테 몰아주기 어때? 싫어, 가위바위보는. 그럼 시원하게 침대 결로 가자. 아, 미션 공은 재미없으니까 랜덤으로 틀어서 아무거나 추는 거 어때? 오, 좋아. 그럼 춤은 누가 춰? 나. 아, 됐고, 팀에서 제일 못 추는 사람. 우린 키카 언니. 아, 내가 왜? 그럼 우린 이수지? 나? 화이팅. 괜찮아. 우리 그동안 춤 연습도 많이 했잖아. 그래도 됐어. 걱정 마. 뭐래도 전이보단 잘 출 거야. 뭐야? 청소 몰아주기 춤 배틀. 아, 근데 왜 쟤들이야? 제일 못하는 애들끼리 붙였어. 이런 거 잠깐 저기 좀 봐. 춤을 본 순간 모든 게 흔들렸다. 내겐 없는 그 특별함, 불안이 요동치기 시작한 거야.